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용 작가이고요. 자,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바로 개인 작업인데요. 우리 사진작가 혹은 취미로 사진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로망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여러분들의 창작 욕구를 모두 담을 수 있는 그런 개인 작업, 요 개인 작업을 제가 한번 오늘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작가들은 어떤 식으로 개인 작업을 준비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선정이 필요한데요. 이 주제라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늘, 바람, 나무들과 같이 그런 자연적 요소를 주제로 삼아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행복, 사랑과 같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주제로 삼고 사진 작업을 준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사랑한다는 것은 뭐 청춘의 삶이란 뭐 이런 약간 거창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주제로 결정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에서 옐로우, 요 노란색을 주제로 한번 개인 작업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주제가 정해졌다면 이제 어떤 사진 작업들을 본인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왔습니다. 자, 옐로우, 노란색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노란색 소품들과 함께 촬영된 다양한 주변 사진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핀터레스트라는 그런 웹사이트를 참고해서 많이 사진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많은 전문 작가분들이 자기가 직접 촬영한 그런 개인 작업의 결과물들을 많이 올려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참고용 사이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핀터레스트라는 웹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개인 작업의 주제는 옐로우죠. 옐로우를 이렇게 딱 치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사진들 가운데 아, 나는 이런 거 찍고 싶다 하시는 사진들을 그냥 저장 이거 딱 눌러주시면 돼요. 한번 쭉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장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똑같이 이렇게 안 찍어도 돼요. 이렇게 이런 감성, 이런 약간의 이런 그 사진이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를 나의 창작성과 같이 결합시켜서 새로운 사진을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이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옐로우 포트레이트라고 쳐볼게요. 옐로우만 치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포트레이트, 인물 사진이란 뜻을 담고 있는 그 단어를 쳐서 이렇게 한번 저장을 쭉쭉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나는 저렇게 찍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진들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클로즈업 사진들도 찍고, 이거 레몬 입에 물고 있는 이런 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셨다면 여기에서 아이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장한 사진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핀터레스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참고를 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사진들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카메라와 렌즈를 활용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생각하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소니 카메라 알파7M4 바디와 함께 35mm 조리개 1.4죠. 바로 G마스터 렌즈를 가지고 옐로우 개인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바디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소니 바디들 가운데 이 마크4의 화소가 바로 3300만 화소이기 때문인데요. 이 화소 수는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크롭을 할 때도 부담 없이 마구마구 잘라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널널한 사이즈의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활용할 35mm G마스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디와 굉장히 좋은 조합이거든요. 최신식 카메라에 G마스터급 렌즈가 만나면 가장 최상급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합을 한번 선택을 해보았고요. 또한 포커싱을 실패할 걱정이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와 렌즈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렌즈를 35mm로 선택한 이유는 우선 첫째로 야외, 실내 모두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범용성 넓은 화각대이기 때문인데요. 이 표준과 광각,
그 중간 사이에 위치한 35mm는 여러분들이 아웃포커싱도 뽑아내면서 충분히 넓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에도 매우 적합한 렌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G마스터 렌즈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 퀄리티도 굉장히 주요한 요소로 이번 선택에 작용을 했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롭을 많이 하게 되면 이미지 퀄리티가 많이 상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35mm G마스터 렌즈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렌즈는 AF 정리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포즈를 빠르게 바꾸는 그런 모델의 촬영을 할 때도 매우 효율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AF 테스트인데요. 제가 영상 속에서 엄청 까불렁까불렁 하면서 요리조리 피하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 35mm G마스터 렌즈는 저를 아주 잘 포착해서 사진 촬영까지 다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테스트는 아웃포커싱 테스트인데요. 35mm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광각과 표준 그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바다 배경이 저랑 굉장히 잘 분리가 되어서 흐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찍을 수 있는 렌즈가 또 35mm이기도 하죠. 또 렌즈가 엄청 작아요. 작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장시간 촬영을 할 때에도 부담이 없는 것이 바로 이 G마스터 렌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소품인데요. 저한테 필요한 소품은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런 노란색 선글라스, 들고 있는 노란색 파프리카, 뭐 레몬,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델과 함께 이런 소품들을 가지고 예쁘게 촬영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제, 참고 자료, 장비와 소품까지 여러분들이 완료가 되었다면 모델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보통 모델을 섭외하기 위해서는 모델 에이전시에서 보통 이렇게 모델료를 지불하고 촬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비용 우리가 많이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그냥 모델분들에게 개인 작업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한번 제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 조이 모델과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헤어 메이크업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인스타그램에서 아티스트 분들을 직접 컨택을 해서 함께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촬영에서는 헤어 메이크업은 따로 조이가 직접 진행을 하고 촬영까지 들어가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날씨와 장소까지 정하면 되겠죠. 이번 촬영은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날씨는 뭐 전혀 상관할 요소는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면 날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몇 시에 촬영을 하는지에 따라 또 빛의 강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이 작업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찍을 이 장소는 제가 막 오픈한 스튜디오이고요. 해당 스튜디오는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여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 놀러 오시는 분들은 제 스튜디오를 또 셀프 스튜디오로서의 그런 기능과 렌탈 스튜디오 그리고 제가 촬영하는 그런 스튜디오 촬영까지 모두 즐기실 수 있도록 지금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는 도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면 한번 즐겁게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니 M4 장비 그리고 35mm G마스터 렌즈를 쓸 거고요. 그리고 오늘 조명을 두 개를 쓸 건데 여기가 필 라이트라는 그 남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라이팅이 여기 위치해 있고 여기에는 메인 라이팅입니다. 바로 메인 라이팅 조명 같은 경우에는 고독스 촬영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라이팅 테스트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경지를 쓸 거예요. 옐로우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배경지들 중에서 두 번째 위치한 이 베이지 색깔을
한번 배경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겠죠? 그 오늘 의상은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요 노란색 꽃무늬 봄천형 원피스랑 구두 한번 찍어주세요. 구두도 이렇게 옐로우 톤으로 마감을 했고 이 귀걸이도 다 옐로우, 오늘 다 노랑노랑이고 머리끈도 노래? 그래서 이렇게 레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약간 예쁘게 귀엽게 많이 찍을 거고 소품을 몇 개 더 준비했어요. 여기 보면 노란색 원피스가 하나 더 있고 좀 이따가 착장 바꿀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 셔츠도 있고 노란색 셔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자도 있는데 자 이렇게 소품도 다 준비됐고 이제 빛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라이트는 이 배경지를 때려줄 거예요. 배경지에 이제 그늘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위치 사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테스트 약간 레몬 들고 이렇게 있어볼까? 45도로 약간 눈 바로 위에 이렇게 자 35mm랑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5mm 그리고 마크 4 렌즈예요.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 했던 바로 그 완판됐던 그 제품이고 여친 렌즈는 아니고 다른 렌즈예요. 자, 다른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고 여친 렌즈는 아니지만 여친 렌즈보다 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가로사진 찍을 건데 옆모습으로 꽃 바라보고 있는 거 한 번만 찍어. 이렇게 해서 그냥 약간 좀 무디하게 좀 약간 진지하게 꽃을 조금만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을게요. 꽃 바라볼게요. 꽃 눈동자 꽃 조금만 더 올리자. 꽃 조금만 더 올리고 몸 좀 붙여볼게 꽃을. 그리고 살짝 고개 더 떨구고 약간 약간 나의 창작성을 표현할 수 있는 누울 건데 렌즈에다가 레몬을 이렇게 올릴 거야. 너무 귀엽다. 그래서 누워 봐봐. 누우면 내가 이걸 씌워줄게. 괜찮다. 그렇게 있어. 그렇게 있고 조명 바꾸고. 렌즈 보고 렌즈 볼게요. 자, 싱거를 표현하자. 싱거를 표현하자. 너무 쉬워. 더. 그냥 실제로 먹어보자. 페이크 말고 진짜 먹으면서. 오, 좋다. 들어갑시다.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는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생기게 나와. 빼봐. 자, 이렇게 오늘 스튜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네. 했죠? 네. 옐로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개인 작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생각도 많이 하고 철학적인 고뇌와 뭐 이런 것들을 거쳐야지만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풀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결과물이 조금은 제 성에는 안 차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된다 이게 본질의 그 영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재밌게 느끼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개인 작업을 이런 영상이 아니라 그냥 진짜 진지하게 한다면 아마 하루 이틀은 찍을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찍을 것 같아요. 시간 상관없이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막 새벽에 술도 한잔 하고 약간 영감에 취해가지고 뭐 노래도 틀고 완전 어둡게도 찍어보고
진짜 뭐 하루 24시간 온종일 촬영만 딱 하는 그런 순수 예술적인 그런 집념?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 작업을 하실 때는 좀 더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개인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조이랑 저랑 촬영을 한번 마쳐봤고, 이번 영상 또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란에 의견 달아주시고, 그리고 다음 영상도 아주 재미난 주제로 한번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노란색의 주제를 좀 상징할 수 있는 파프리카를 얼굴 옆에 귀엽게 약간 들고, 귀엽게 한번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고 약간 귀엽게 이런 약간 몸도 약간 틀고 이렇게 가자. 파프리카도 찾아보고. 오케이, 잘한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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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게 얼굴 옆모습 나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좋아. 계속 잘하고 있어.